잠깐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이다 해놓고 스가랴서 11장 이게 그러니까 각주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란 말이 틀렸고요. 이게 본문이 스가랴 본문인데 이제 그 예레미야 본문이 아닌데 예레미야라고 해서 원래 본문에 이게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게 누구의 스가랴의 말이다라고 써야 되는 거를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잘못 썼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본문은 그 은삼십에 된이 사건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고요. 이 본문을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아 이게 스가랴에 나온 본문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예레미야에 나온 본문이다라고 잘못 쓴 거죠. 아 제가 그 스가랴 마태복음 27장 9절을 잘못 말한 거예요. 네. 예레미야 27장 9절은 전혀 아무 생뚱맞은 본문이고요. 마태복음 27장 9절이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하다가 네. 사실 월요일 날 내려오기 전에 6시 15분까지 수업 듣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 수업이 3시간 반짜리 수업이라서 수업 듣다가 내려오면은 약간 좀 몽롱한 상태라서 오늘 좀 제가 말을 잘못하나 그러면 근데 수업 듣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제가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말하다가 잘안 웃기더라도 웃어주시면은 제가 더 힘내서 할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좀더 놀리신 거죠? 네. 지금 놀리신 분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희롱이다, 막 그런 거다.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잘해야 되는데 약간 저도 좀 몽롱하고 그러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45절 제6시 기출입니다. 제6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 기출입니다. 어둠 제9시도 기출이고요. 제9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까지 다 기출 표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그 제3시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몇 절에 나오나요? 아, 마가복음 15장 25절. 네. 오늘같이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을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예전에 그 메모를 원래 잘안 했었는데 메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책이 한권 있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억은 짧고 기록은 영원하다라는 한 문장을 보고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록을 해놓은 거는 지우지만 않으면 네,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울 수 없는 거는 잘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에 제3시에 못 박히셨다라고 밝히는 것은 마가복음이고요. 나머지 어둠이 임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6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 그 마태복음 몇 장 한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생뚱맞은가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하면서 포도 꿈꾼 비유가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포도 꿈꾼 비유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나가잖아요. 그게 해 뜨는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6시를 기준으로 해서 6시가 0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다라는 거는 오늘날 따졌을 때 아침에 옷을 박으신 거죠. 9시쯤에. 그리고 제6시에, 그러니까 정오에 가장 밝아야 될 그때 어둠이 임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가장 밝아야 그 순간이 가장 어두웠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하늘이 닫혔습니다.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말은
여신 못 박힌 시간이 9시까지였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기록인 거죠. 46절 제9시쯤 밑줄이고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이거 자, 이게 암송 구절 바뀐 거 같죠? 그래서 바뀐 암송 구절 이게 맞죠? 네, 암송 구절이고요. 작년까지는 밑줄이었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암송 표시해 놓으셨으면 다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사람들이 놀릴 것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까지 등 돌리신 그 순간만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던 것 같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올해는 좀 유독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최근에 김병렬 목사님 쓰신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그 목회자라면 아니 신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될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학생들 지금 읽으면서 그 책을 많이 울고 있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오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6년 동안 쓰러져 계실 때 믿음 좋은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 거 보고서 목사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서 쉽지 않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등 돌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각 복음서마다 가상 시간이 다 틀려요. 그렇죠? 좀 정리를 할게요. 옆에 적어주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니셜을 적어주세요. 아우와 산하경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우와 산하경. 아 산하경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써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목다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우와 산하경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적으시고 본문을 볼게요.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긴 세리를 났나요? 네. 앉아있겠습니다. 네, 아우와 산하경 여목다이고요. 누가복음 23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은 동일하니까 이제 왜 아우와 산하경으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은 기출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아와 사의 동그라미 주세요. 아와 사의. 아와 사. 43절에 네, 기출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와 낙의 동그라미 주세요. 오늘의 오 낙의 동그라미 주세요. 낙원. 오늘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의 동그라미 주시고 내 영혼할 때 영의 동그라미 주세요. 아우와 산하경.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실언이 아우와 산하경이다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다른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다가 먼저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예수님 시선을 주셔볼게요. 예수님 시선이 처음에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아래를 향했으니까 군중들과 희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옆을 보세요.
오른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옆을 드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선을 하늘로 향하세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하죠. 이니셜로 아오바 사나교회라고 외우셔도 되고, 이런 스토리로 외우셔도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에 못 박히셨을 때 먼저 예수님 희롱했던 아랫 사람들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는 옆에 이제 매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에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니라. 여의 동그라미 주세요. 28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30절 다 이루었다. 다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리했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시간을 회상을 하십니다. 십자에 못 박혀 계시면서 물론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지어낸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과거 지난 시간을 생각했죠. 예수님이 공생애 살고 시작하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굉장히 그 순종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요셉은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홀로 남은 어머니, 물론 동생들 4명이 있긴 하지만 야요유 씨가 있죠.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시몬 있죠. 근데 그내 동생들에게 맡기기보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홀로 남은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애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요한에게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르죠. 여자여,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도 이제 네가 어머니를 동경을 해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정리를 하십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먼저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상태에 주목을 하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탈수증세였어요. 왜 목마르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로 마침표를 찍은 거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아와 산악경 여목다. 근데 저는 저 스토리로 그걸 외우면서 사실 은혜 좀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마리아를 정리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운명하신 그 사건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다시 마태복음 돌아오겠습니다. 가상치론의 사건을 비교하는 거 시험에 단골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외워야 될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서 중요할 것 같죠? 네, 중요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해요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네,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사실 오답률이 낮은 편이에요. 틀린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틀리면은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남들 다 틀리는 문제 하나 둘뭐 틀려도 전혀 괜찮아요. 근데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보겠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엘리라는 뜻이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다음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사건들에 대해서 51절부터 이제 주께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사건들 중에서 마태가 유독 좀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볼게요. 51절 기출입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졌, 성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다 공통자료예요. 성서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그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 가로치게 해주시고 바위 가로치게 해주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52절도 기출인데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 가로치게 해주시고 성도 가로치게 해주세요. 지금 51절과 52절에 가로치기 네 가지 했던 땅, 바위, 무덤, 성도 네 가지는 마티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마태만 이 사건을 기술을 하였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를 마막에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누가는 굉장히 좀 정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냥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기서 지금 저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 그것만 중요해요. 근데 누가는 그게 가운데 찢어졌는지 왼쪽에 찢어졌는지 오른쪽에 찢어졌는지 끝까지 좀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역사가 다운 그 기록이죠. 누가는 그 기독교 역사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역사가답게 굉장히 그 세밀한 기술하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 성소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는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맡긴 다음에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구별된 사람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53절을 밑줄이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54절 기출이고요. 백부장갑인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은 마막자료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의사죠. 의사, 의인, 요즘 연관이 되시나요? 이렇게 읽으시면은 아,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직업이 의사인 누가복음일 거야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나머지 마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백부장은 공통적인 표현인데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건 마티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것을 총감독했던 사람이 백부장,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중대장쯤 되겠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마가와 누가에서 백부장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과 함께해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두주김법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단수가 아닌 복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유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왕합하고 있습니다. 56절 막달라 마리아 기출이고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기출이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기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이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한게몇 장이죠? 마태복음? 입성이 몇 장이죠? 입성이 21장, 입성 전 20장에서 나오겠죠. 19장인가요? 지금 저도 헷갈리네. 20장 맞죠? 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하죠. 몇 장이죠, 그거는? 10장이죠. 20일, 11일이니까 11장에 입성을 하셨으면 10장에서 그 상경기 본문이 되겠죠. 내용 보시면서 이게 이 단어들이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 연상을 하시면서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었던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죠. 57절 저물었을 때 기출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 기출이고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 기출입니다. 그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 와, 이것도 중요하겠죠.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58절부터 읽어볼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먼저는 공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회원, 저기서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다고 했죠?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트를 쓸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도요, 지도. 대한민국 지도.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공의 의원이었다. 공을 하나 그려주세요, 공.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선하다 커졌어요. 선하고 맞아요. 마태복음에서 부자다라는 표현이 또 있죠. 부자. 이거를 부자. 부자의 본질 하나 또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시나요? 부자는 이제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쌀가마가 많은 있으니까 그냥 봉지 하나 그러세요. 아니 좀 약한가 이거? 이건 약한가 이거는? 부자 이거는 방금 생각한 건데 부자는 이거 말고 뭐가 좋을까요? 부자 상징할 만한 거 돈을 그릴까요? 부자였다. 전에 할 때는 부자 이거를 다가 잠깐만요. 부자를 부자였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쌀가마니 하나 다 그려주세요. 쌀가마니 하나 이렇게 하고 다 그려주세요. 그런데 이거 말로 이걸 다 기억하려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 그림을 딱 떠올리면은 딱 이거 한번 그림 봐도 세 가지가 생각나시죠?
지도 보고서 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공 보고서 아 공의 의원이다. 선 보고서 아 선하고 그런 사람이다. 연상이 되겠죠. Z 지금 뒤에서 저 무식한 전사님이라고 흉보는 분이 한세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가 어떻게 디사이플리지 Z를 시작하냐. 네, 그냥 뒤로 하면 약하잖아요. 연상이 되니까 Z 그냥 할게요. Z 제자 제자 대상 이렇게 제자 대상 Z 대상 Z. 그래서 각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지금 모두가 다 침묵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빌라도 아니 그 베드로마저도 내가 예수님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 계신 이 강의실이 소양관이잖아요. 소양이란 말이 누구의 호인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호예요. 그러니까 장신대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엄청난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 핍박이 심했을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시는 그두 분을 기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르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소양관을 드나들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 지낸 이 부자, 공회의원. 공회의원이란 말이 사내들의 공회의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 모든 권위와 재산을 다 포기할 거 각오하고 심지어 죽을 거 각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특징들은 좀 구분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긴 하더라도 각 보문서마다 표현이 약간씩 틀리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네, 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비해서 좀 자주 나오고요. 또. 62절 보겠습니다. 62절. 경비병이 매수되었다라고 나오는데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줄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이 있었죠. 이건 구약의 구약에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레위지파에서 얘기하는 레위지파 얘기할 때그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통을 마태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유대적인 성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성전에 경비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본인 성향상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 성전에 경비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지킨 것이다라는 걸 추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거를 마태복음만 기록을 했었고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매수되었다는 본문이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기죠. 그래서 지금 27장과 28장에서 특징적인 사건이 몇 가지 나왔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죠.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놓아주라고 한 사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죄를 져라 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감당시키라고 사람들이 말한 거. 그리고 여기서 또 경비병을 시켜서 성전을 지키도록 한 거. 28장에서 경비병들이 매수당한 사건 다 마태 특수 자료들입니다. 네, 마지막 28장 볼게요. 28장 1절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은 마지막 장이에요. 28, 16, 24, 20. 요한복음은 21장을 별도의 장으로 보시고요. 거의 마지막 장은 20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실 때는요. 28, 16, 24, 20. 빈 무덤이고요. 9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9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뒤에도 그냥 여자들에게 나타나심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심.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구구단이 28, 16, 0,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라 그냥 다 28, 16,
24, 25, 26이 말고 없는 데가 어딘가 어느 보건소에선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보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나타나신 사건은 28, 16, 0, 22고요. 11절은 경비병들의 매수입니다. 11절은 경비병들의 매수. 그것도 마특이죠. 경비병들 보고 가서 지켜라 한 것도 특이지만 경비병들이 매수됐다는 것도 특이해요. 제가 그 처음 시험 볼 때였나요? 그때 이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초시 볼 때는 두달 공부하고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못했어요. 그냥 기출문제만 냅다 풀고 시험 봤었는데 그러니까 좀잘 몰랐죠. 그러다 시험 보는데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경비병들이 매수된 이 사건이 어느 보건소인가 물어봤는데 제 생각에 아 경비병들 보고 지키라고 한건 마트에 맞는데 경비병들 매수된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트에. 아 마트는 아니다. 그래서 찍었죠. 망룩 요셋 중에 하나 찍었는데 네참 찍어도 참 아쉽게 찍었죠.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경비병의 사건은 다 마트예요. 경비병이 시킨 것도 마트고 매수된 것도 마트예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시험장 가서 틀리시면 한번더 시험 보시는 생각이 안 되겠죠. 네. 11절. 아, 네. 11절 때 경비병 매수된 사건. 2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선교 명령이 나옵니다. 선교 명령이 16절부터 나오고요. 16절부터 선교 명령이 나오는데요. 선교 명령도 국어 단위를 잡기가 좀 애매해요, 이건. 이런 비슷한 말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하니까 그 마가복음에도 선교 명령이란 소제목을 달게 돼요.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할 때도 분명히 16장 소제목에 선이라는 글자를 넣으면서 선교 명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선교 명령과 이 선교 명령이 너무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19절, 20절 양손 구절인 게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씨로 삼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아 그거 아니구나.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여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16장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15절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선교 명령을 구단을 잡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냥 이거는 특은 아니지만 그냥 구단 잡지는 않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쇄를 달면은 빈막 경선이 되겠죠. 빈막 경선. 빈막 경선이라고 빈막 경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6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죠.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이 없었죠. 모두가 다 침묵하고 예수님조차도 네,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만으로는 이틀이 지났지만 이걸 횟수로 따지면은 3일이 지났다.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흘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못 박히신 날이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이 이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 주일로 기념을 하는 거죠. 28장 1절 기출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2절 큰 지진이 큰 지진 밑줄이고요. 그 밑에다가 마틱이라고 적어놨어요. 큰 지진 마틱입니다. 큰 지진 마틱입니다. 주의 천사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주의 천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넘어가기 전에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갔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같아요. 안식일에는 못 가니까 안식일만 끝나면 예수님 그 장사지는 데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우리 이 본문을 꼭 새벽 기도와 연결시키면 좀 약간 좀 비약이죠. 너무 좀 약간 어거지 같긴 하지만 그만큼 좀 사람들이 새벽 일찍 갔다라는 거는 안식일이 풀리기만을 기다렸어요. 뭐그 당시가 지금처럼 막 가로등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밤에 못 가잖아요. 밤에 무서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갔던 무덤이 돌이 막혀져 있는 것 알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광경을 보고 싶었던 거죠. 너무 일찍 그눈 뜨자마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고 싶어서 새벽 일찍 갔습니다. 이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볼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시간을 굳이 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바쳤다는 그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그 순종을 할 때도 민기적 거리면서 만약에 사라에게 여보 우리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 바치래 아내가 상의했다면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비용감이 도망이 들어도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라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간다. 또 지금 아들이 지금 굉장히 이뻐요. 제가 저도 팔부춘인 것 같아요. 아들 굉장히 이쁜데 가끔 형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형 때려주고 싶더라. 저렇게 시험하는 형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근데 그래도 제가 만약에 바친다고 해도 과연 제 아내가 저를 과연 용서할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가서 순종을 하죠. 시간을 표현한 부분들 굳이 복음서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술하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새벽, 2번 아침, 3번 점심, 4번 저녁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내가 그냥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좀 성경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것 같고요. 3절 보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 한 명이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무서운 거죠. 천사를 보니까 아 귀신이구나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천사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기출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곳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겠다 말씀을 하시고요. 마막에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시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세요. 약간 이렇게 다르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기쁘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제자들한테 가요. 이제. 근데 여기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사람이 과연 누구였느냐 라는 걸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한 명이다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적어주세요. 천사 한 명을 적어주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알게 표현을 적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 천사.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 아니, 각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썼을까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우리 외워야 되겠죠. 네, 다시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
이건 위에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 혹시 못 적으신 거 있나요? 다 적으셨죠? 이게 각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도 그 목격자의 증언을 이렇게 다른 기술을 했나? 저희는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외워야 돼요. 그래도 몰라도 외워야 돼요. 물론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그다음. 이게 뭐냐면 그냥 표현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마망누교가 천인인천 112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진짜. 볼게요. 천사 한 명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흰옷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사람이 두 명이다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 이 표현들은 다 모르더라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현들은 다 자동 나온대요. 여러분 다 이제 앞을 보세요. 다 적으셨죠? 다 외우셨죠 이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손매체 보시면 반칙이에요. 지금 네, 한두 분이 지금 아래 보고 계시는데 반칙이에요 반칙.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단기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어느 복음서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생각해보세요. 누가 복음이죠? 흰옷 입은 한 청년. 마가복음이죠. 흰옷 입은 두 천사. 맞죠? 질천사. 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단기 기억력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아멘이죠? 네, 아멘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짧게 기억하는 거는 쉬운데요.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억하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나누고요. 유치한 노래 들으면서 암송구절 외우고요. 그림체 봐가면서 만화책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끊으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있나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한 만화를 보면서 그림책을 볼때그 제가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성인 열람실 이제 학생들 근데 말고 성인 열람실 가서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림책 딱 펴놓고 성경책 밑줄 쫙쫙 거 있는 걸 이제 다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본대요. 뭐야 저 사람 이상한 거 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공립 도서관에 사설 도서관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막 지나가다 보실 거예요. 뭐야 이상한 거 봐. 어떤 분은 이제 암송구절 노래를 이제 막 부르면서 집에 이제 밤에 집에 가면서 부르면서 가는데 이게 새로 나온 찬송인가 하면서 사람들 네, 말도 걸었다 하더라고요. 다양한 핍박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가 우리 기다릴지라도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셨으니 희롱 당하셨으니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가 사람들 놀림 받는 거 그까이 거뭐 합격만 하면 괜찮죠. 네. 사람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기억해서 시험 때 우리가 잘 풀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 아, 이렇게 쪽팔리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외우나. 근데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블 스코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니면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방법은 각자 다 이제 오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하다가 압축된 자료들이요.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네.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0절까지 했죠? 그쵸? 아닌가요? 10절까지 했죠? 네, 10절까지 했고요. 아닌가요? 7절까지 했나요? 아, 7절. 갈릴리가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자들에게 알리려고
읽었는데 이거 그렇지 않으세요? 또한번더 보겠습니다. 두번 읽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람쥐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밑줄입니다. 아 구절 아니에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평안하냐 이 말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시고 오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지 않고 발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쓰는 거죠. 누구나 쓰진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11절부터 이제 경비병들이 매수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줄 그실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보고를 한 거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과 지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사람들은 좀 자다가 된 게 안 돼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이런 누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을 이제 매수당하는 거죠. 돈의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 할 텐데도 불구하고 돈 받고 이제 그냥 눈을 딱 감는 거죠.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가 귀 봐줄게. 거짓말 한번 한다고 걱정하지 마. 총독이 뭐라고 해도 다 예, 싸바싸바 하면은 밑으로 약간 좀 돈 로비하면 괜찮아. 뭐 그런 거죠. 군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라는 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려고 하는 AD 70년경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경비병들이 잘 때 그 시체를 그냥 훔쳐간 것 뿐이래 막 그런 소문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형성되는 그때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인 오늘날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점인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절 선교 명령입니다. 열한 제자 밑줄 그어주시고 열한 제자가 한 명이 죽었으니까 열한 제자겠죠. 그 뒤에 기출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는 곳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다. 이 산이 아마도 승천 장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승천 장소가 배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승천 장소가 배단이다.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으신 다음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배단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동일합니다. 마태에서는 지금 그 말 잘못했네요 지금. 아,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흥분해갖고 제가. 아, 네, 적으신 분들 화이트를 꺼내시고요. 아, 제가 사실 이렇게 말 한번 잘못하고 나서 말 반복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 잘못했고요. 편집하시는 분 이거 제가 1분간 말했던 거 편집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다. 이건 맞고요. 누가복음만 배단이고 사도행전이 감람원이라는 산. 네, 이거는 맞는데 제가 중간에 엄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더 헷갈리게 했잖아요. 네? 마막에서 배단이 얘기를 하고 누계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껴맞추려고 했는데 야, 전혀 다른 거죠. 네, 그건 저는 그거랑 별개로 구분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분리해서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 맛있는 게 뭐였냐면 그 제가 적을게요. 마막에서는 배단이 누계에서는 강남원이라는 산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있으신 다음에 가서 머무르신 곳이 여기다 말한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승천하신 곳이 그건 기니까 적진 않을게요. 그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배단이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에서 감람원이라는 산 제가 방금 뭘 헷갈렸냐면 이걸 보고 아 순서대로 마막 누기구나 그래서 마막에선 배단이고 누계에서는 감람원이다 말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가슴 쓸어내린 거죠. 제가 어떻게 실수했는지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이 오늘 시험 봤던 거잖아요. 오늘 시험에 그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있으신 다음에 가서 머무르신 곳 오늘 1번 문제였잖아요. 맞추셨죠 이 문제? 네, 그거죠. 이해되시죠? 네, 표정이 지금 안 되시는 표정.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잘못 말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닌가요? 네, 아니죠? 네. 7절 기출입니다. 7절 기출이고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18절 밑줄이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 남성부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빠졌나요? 자, 남성분이 바뀐 거를 다 성체 체크를 못 해놔서 좀 계속 실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전에 암송이었다 빠졌네요. 네. 기출 표시해주시면 돼요. 이거. 기출인데 작년까지 암송이었기 때문에 암송이었다가 빠진 구절들도 올해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도 공부할 때 그 제가 그 봤던 정리된 자료 중에 이전 암송 구절을 따로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시험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로치기나 출처 문제로. 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르치게 해주세요. 함께. 옆에 적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장 끝절이 함께로 끝나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뭐로 끝나죠? 표적으로 끝나죠. 누가복음 24장 53절 찬송으로 끝나죠. 요한복음 21장 25절 기록으로 끝납니다. 이니셜을 달면은 한표 찬기가 되죠. 한표 찬기. 표 찬기가 되죠.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함께,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표적,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는 찬송,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기록. 근데 끝장이 몇 절로 끝나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건.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끝났죠.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났고, 누가복음이 24장 53절로 끝났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절이 이로 똑같죠. 근데 왠지 28장과 16장을 보면은 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왜냐면 2죠. 8은 2의 제곱이죠. 16은 2의 4제곱이죠. 그쵸? 왠지 이 28과 16의 숫자를 봤을 때 2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20절인 것 같죠? 마태 마가는. 네. 네. 약간 어거지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누가복음 24장이요. 4 다음 숫자가 5잖아요. 내가 두 개를 곱한 숫자와 두 개를 더한 숫자 같아요. 8, 이것도 좀 약간 어거지 같죠? 네, 이것도 한번더 어거지를 부를게요. 21장 25절은 요한복음 네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100을 4로 나눴을 때 25가 되죠. 사실 숫자는 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씨의 꽃처럼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다가와 의미가 되는 거죠. 꽃 자체는 지금 꽃이 많이 폈잖아요. 개나리도 폈고 진나리도 폈고 많은 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다가와서 내게 인상적인 꽃이 중요한 거죠. 형제분들 잘 기억하세요. 많은 여자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한 송이 꽃이 중요한 거죠. 네. 숫자 사실 이것도 다르게 외울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어떻게든 좀 외우려고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저도 막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아, 어떻게 외울까?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라도 외우면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외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태복음 끝났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5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